안녕하세요, 솔미 여러분 한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선물과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 이건 진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선물을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전에 오늘 저에게 이 선물을 준 주인공들의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야, 나도 사랑해. 이거 너네가 만든 선물을 내가 잘 받았어. 얘들아, 너네에게도 이제 나도 아무튼 이제 편지를 써보려고 해. 언박싱을 하면서 오늘 나의 편지 받을 준비 됐니? 나는 너희처럼 귀엽게 할 순 없겠지만. 거기 글씨도 있어요. 어, 맞다. 1cm 거리에서 이 정도 글자 포인트면 선명하진 않아도 글자를 볼 수 있다고 했지. 너네 정말 센스쟁이들이다. 어? 너네 어쩜 그렇게 센스가 넘치니? 내가 말이 많아, 얘들아. 생각보다. 알았지? 선물 언제 뜯지?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사람들 욕한다고. 야, 적당히 해라. 뜯겠습니다. 아! 뜯을 땐 거침없이 상자가 열립니다. 자,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빠라빠라빰. 맞다, 이 BGM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뜯을게요. 어, 뭐지? 일단 종이가 엄청 많고. 이거 뭐지? 종이가 좀 특별한 것 같아. 뭘까요? 제가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자, 첫 번째, 이 선물은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일단 여기에 뭔가를 붙였네요. 일단 친구들이 음료수에 점자가 없는 거를 생각하고 보내준 선물이라고 해요. 이제 제 영상에서 점자가 막 없어서 음료수를 먹기가 힘들다고 제가 막 말했잖아요. 음료수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뭐야? 음료. 그냥 음료인데? 그런 거에 공감해서 저에게 보내줬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추리를 시작하도록 하지. 너는 분명히 이거 여기다 음료수를 붙였을 거야. 근데 이것만 만져서는 난 여전히 무슨 음료수인지 몰라. 센스쟁이 너희는 역시 옆에다가 뭔가를 붙였어. 굉장히 점자스러워. 펩! 쉬! 콜! 라! 이거 펩시콜라구나. 오케이! 근데 음료수는 사진이 아니야. 그린 거야. 아, 직접 그린 거야? 대박. 너무 감동이잖아. 이러면 나 누군다, 이씨. 아! 오케이! 코카콜라! 맞아. 와, 야, 너네 진짜 이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거 점자 모양을 너무, 나 감동이다, 진짜로. 너네가 맞는 건 내가 전부 다 읽어볼게, 일단. 칠성사이다구나. 스프라이트! 2% 코코팜 청보도 밀크소다 안바사. 이게 총 21개인데요. 오늘 이름을 찾은 이 친구들을 직접 이 자리로 데려올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알았죠? 갑니다. 제가 직접 한번 사와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음료수들을 사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준 그 음료수들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직접 음료수를 만들고 점자로 만들어서 막 보내준 것처럼 저도 직접 점자를 찍어서 이 음료수들의 이름을 되찾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몰라, 우리가 다 같이 한 거지. 저의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런 작업을 시작하고 또 그걸 제가 바톤을 다시 받아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맞아. 우리가 끈기 있게 해야 돼. 끈기 있게 해야 이름을 찾을 수 있어. 암, 아, 사.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일단 오리는 거는 아무튼 도움을 받았고, 자,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붙이면서 이제 이름을 줄게요. 비락식혜. 비락식혜가 뭐야? 못 찾겠어. 이건가? 아닌데? 제일 조그만한 이거지? 응. 비락식혜! 자, 여기다 비락식혜의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빰, 빠바바, 버, 봄. 테이프 띄기가 어렵네. 뭐 하나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나오라고! 자, 엄청난 장면입니다. 자, 좀 삐뚤어도 이해해주세요. 비락식혜 하나 완성! 환타 오렌지. 자, 여러분, 드디어 25개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계속해서 작은 실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실천들이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점자를 찍고 붙이지 않아도 그냥 편의점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점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이런 나를 추억하는 순간이 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과 메시지를 전해줘서 고마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